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단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집에서 만드는 단무지 또 치킨 무도 됩니다. 이거는 치자 꽃 열매입니다. 천연 색소거든요. 이걸 가위로 이렇게 반 자릅니다. 다섯 개 정도 준비했고요.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시면 돼요. 종이컵 한 컵 정도만 만들겠습니다. 한참 놔두세요. 그냥 한 시간쯤 지났습니다. 물이 우러났고요. 여기에 종이컵 한 컵의 물입니다. 물을 썼는데요. 제주 월동무입니다. 이 껍질째로 사용하겠습니다. 이 껍질이 좀 씹히는 게 맛있거든요. 자, 이게 한 500g입니다. 이 500g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. 이게 김밥도 여러 번 사 드실 수 있고요. 또 몇 번 드실 수 있습니다. 굵게 채를 써둘게요. 김밥에 넣을 수 있는 정도 채. 그냥 이렇게 만드셔도 김밥 싸실 때 이렇게 두 개씩 부쳐 넣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들어갈 만한 통에다가 해주시고요. 치자가 없으시면 그냥 물로 생수로 하시면 돼요. 그냥 생수로 하시면 치킨 무 같은 색이 나오거든요. 노란색이 아니라도 맛은 똑같으니까. 자, 설탕 50ml 소주잔 하나고요. 자, 식초는 50ml에서 조금 뺐습니다. 40ml. 그러니까 듬뿍 4스푼이고요. 소주잔입니다. 유수갑니다. 자, 이렇게 반 스푼 깎아서 한 반 스푼. 자, 소금입니다. 이렇게 탁탁. 이런 식으로. 자, 하나 넣고요. 반 스푼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녹인 다음에 부어주겠습니다. 나중에 뒤집어주면 됩니다. 하루 저녁 놔뒀다가 아침에 한번 보겠습니다. 한 10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숨이 죽어서 물도 생기고요. 그 물이 이만큼 나와서 잠겨 있습니다. 이게 너무 맛이 강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물을 종이컵으로요 한 컵 정도 붓고 덮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간이 딱 맞게 맞아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시려면 이렇게 새콤 달콤한 요 상태로 보관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은 한 달 정도 가는데요. 단무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치자물 없이 만든 겁니다. 하얗게. 치킨 무도 되지만 김밥 무도 됩니다. 겨울 동치미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. 동치미 무가 남아서 이렇게 단무지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먹어도 또 색다른 맛이거든요. 혹시 무침해서 드시고 싶으면은요. 이거를 한번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부추. 그러니까 부추랑 단무지를 무쳐놓으면 그거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. 생각보다. 맛도 어울리고요. 숟가루를 좀 넣어주겠습니다. 양에 따라서요. 뭐 한 스푼이나 한 스푼 반 섞어주고요. 진간장이나 간장을 저는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통깨 좀 넣고요.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단무지는 이런 식으로 무쳐 드시면 맛있습니다. 부추 없을 때는 뭐 쪽파, 뭐 대파 다 괜찮습니다.